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가 지난 지도 20일 가까이 됐는데 아직도 한여름입니다. 최고의 명절 한가위도 푹푹 찌는 열기 속에 보내야 할 지경입니다. 간밤 서울엔 116년 만에 가장 늦은 열대야가 찾아왔고 낮에는 사상 처음 9월 폭염경보가 내렸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날씨가 이어질지 왜 그런 건지 먼저 유태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분수대에서 물장구 치는 아이들 모습이 한여름 같습니다. 어른들 손은 연신 부채질을 하느라 바쁩니다. 일부러 그래서 9월에 맞춰서 온 거거든요. 여름이 다 꺾이고 난 뒤에 오려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더워서 지금. 손님은 끊기고 내놓은 음식만 상할까 전통시장 상인들은 한숨을 내쉽니다. 이곳 온도가 34도를 넘습니다. 이렇게 덥다 보니 추석 대목을 앞두고도 시장을 찾는 발길이 뜸합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쪽에 오시기를 좀 힘들어 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 대형마트 쪽으로 많이 가시기도 하고. 오늘 서울과 대전, 광주의 최고 기온이 35도를 기록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서울 전역엔 사상 첫 9월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반도 남쪽에 위치한 열대저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 사이로 고온다습한 바람이 불어오며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일부터 14일까지는 강수와 한기 유입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낮 기온이 하강하겠습니다. 가을 폭염은 모레 비가 오며 잠시 주춤했다가 추석 연휴 초반인 15일과 16일 다시 낮 기온이 30도 넘는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늦더위는 추석 대목을 앞둔 농민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묘 때 쓸 국화는 말라가고 사과와 포도 같은 과일들은 화상을 입거나 당도가 떨어져 아예 수확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국화 재배 비닐하우스. 농민들이 시든 국화 모종을 뽑아냅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한 달 전 심은 모종이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은 겁니다. 자기 생육 온도에 맞지 않다 보니까 더위에 그렇게 생육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노지에서 자란 국화는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이 밭에서 자라던 국화는 9월에도 이어진 무더위 때문에 생육이 나빠져 농민들이 모두 뽑아냈습니다. 본격 성묘철을 앞두고 국화 공급이 줄면서 한 단에 4천 원 하던 국화 가격도 두 배 수준으로 뛰었습니다. 사과 산지로 유명한 경북. 화상을 입은 사과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달린 사과도 화상병으로 갈색 반점이 생겼습니다. 밤에도 기온이 높아 일교차가 벌어지지 않으면서 붉은색도 아직 덜 띄었습니다. 고온으로 인해서 색깔이 달라서 출하를 조금 늦춘다고. 포도도 고온 피해를 입기는 마찬가지. 봉지를 까보니 진한 보라색이어야 할 포도가 빨간색입니다. 수확기가 지났는데도 당도는 떨어집니다. 이 품값도 안 나오게 생겼어요. 이거 따버리는 것도 일이에요. 이거 갖다 버리는 것도. 추석이 코앞인데도 기승을 부리는 폭염에 농작물들이 맥을 못 추자 농민들 가슴도 타들어 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여야 의정협의체가 의료계의 참여 거부로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황에서 추석 연휴가 곧 시작됩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일단 응급의료체계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내놨는지 먼저 황선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 중 3분의 1가량을 추석 의료대책 설명에 할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내일부터 2주 동안 비상응급주간을 운영한다며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와 같은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중증응급 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에 3.5배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국민행동요령도 직접 소개했습니다. 119로 전화하시거나 응급의료 포탈 이젠과 포탈 사이트의 지도앱 검색으로. 긴 연휴 기간 동안 응급의료체계의 원활한 작동이 의료개혁 동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만큼
총력 대응에 나선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모레 추석 기간 응급의료 상황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중증 응급 환자를 수용하는 의료기관에 월 37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160명과 간호사 240명 등 신규 채용을 지원하고 종합병원급 지역 응급의료센터 가운데 거점병원 15곳을 지정해 중증 응급 환자를 수용하게 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이 던졌던 2026년 증원 유예안보다 한 발 더 나아간 제안을 내놨습니다. 이미 수시 모집이 시작됐습니다만 내년도 정원 문제, 장차관 경질 문제도 다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의제 제한 없이 토론을 해보자고 한 겁니다. 꿈쩍하지 않는 의료계를 어떻게든 추석 연휴 전에 대화 테이블에 앉혀보겠다는 건데 한송원 기자가 속내를 알아봤습니다. 의정 갈등의 중재자 역할에 나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025년 의대 정원도 논의할 수 있다며 대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 협의체 출범의 전제 조건으로 뭐는 안 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대화를 출발하는 것 그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제안했던 2026년도 증원 유예 중재안에 대해 의료계가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자 대화의 범위를 더 넓힌 겁니다. 2025년도 증원 문제와 함께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장차관 경질과 관련해서도 의제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모여서 무슨 얘기도 못하겠습니까?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추석 연휴 전 의료계가 참여하는 대화협의체를 가동시켜야 한다는 뜻을 한 차례 더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일부 의사단체가 한 대표 제안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민주당도 2025년도 정원 조정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정부를 향해 대화의 전제 조건을 걸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료계하고 자꾸 선을 그으면 어떻게 대화의 실마리가 풀리겠냐 이 말이. 다만 여야 모두 내부적으론 이미 수시 모집이 시작된 2025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대화 참여를 위한 명분을 주겠다는 건데 결국 의료계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그런데 여야 의정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의료계 내부가 오히려 혼란에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전면 취소를 요구하고 나선 이면택 의사협회장을 향해 정공희 대표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뭐가 불만인지, 의료계는 일치된 입장을 낼 수는 있는 건지 신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여야 의정협의체에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은 이면택 의사협회 회장의 거취 문제였습니다. 이면택 회장이 사직한 전공의와 휴학한 의대생을 대표하지 않는다며 그 어떤 테이블에서도 임 회장과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이면택 회장과 의협 집행부는 전공의와 의대생 언급도 삼가해달라고 했습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 6월에도 이면택 회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는 말로 의협의 단일화 창구 주장을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태도에 선배 의사들 사이 반발도 나옵니다. 박단 회장이 이끄는 그 그룹들이 전체 전공의를 대변할 거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걸 이야기할 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너무 함부로 저렇게 하니까. 박 위원장 발언에 의협은 공식적인 언급을 삼가하는 분위기입니다. 정부가 이 협의를 해서 뭔가 이 전공의들과 학생들이 요구하는 정상적인 논의 구조를 갖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이질 않는 거죠. 기성세대 의사들에 대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보이콧이 계속될 경우 여야 의정협의체로 가는 길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여야 의정이 만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합니다. 당연히 환자들의 불안, 나아가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총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응급실 뺑뺑이를 돌아야 하는 심정이 어떤 건지 알기는 하냐고 절규합니다. 정부와 의료계, 정치권 할 것 없이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할 목소리를 임서인 기자가 전합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4살 아들을 잃은 김소희 씨. 지난 2019년 경남 양산의 병원에서
편도선 제거술을 받고 퇴원한 아들이 피를 토했지만 응급실 문턱을 제때 넘지 못했습니다. 저희 동기처럼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119 구급차로 이송 중인 초중증 응급 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더 이상 죽는 일이 없도록. 언제 위급 상태에 빠질지 모를 가족의 곁에서 지금의 응급실 혼란을 그 어느 때보다 애타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사 집단과 정부의 숫자 싸움에서 지금 환자들이 새우 등 터지듯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는 게 아닌가라.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이후 상급 종합병원의 6대 암수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응급실 409곳 중 24시간 운영을 못하는 곳도 5곳으로 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응급실 근무 의사들의 신상을 공개한 블랙리스트마저 유포돼 환자들의 공포는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4명을 입건했고 혐의가 중대할 경우 구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번아웃 위기에도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응급실 블랙리스트 관련 용의자들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이들은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을 조롱하며 신상 정보를 무차별 유포했는데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따져보겠습니다. 김도현 기자, 의사 블랙리스트 사이트에 어떤 내용이 올라와 있는 거죠? 네,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이 달린 이 사이트는 일반인도 주소를 열면 열람할 수 있는데요. 집단 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복귀 전공의와 근무 중인 전임의, 학교로 돌아간 의대생 등의 개인정보가 무작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의 신상까지 공개돼 있습니다. 작성자는 살인과 성추행, 불륜 등의 제보를 구하기도 하는데요. 실제 이 사이트에는 불륜이 의심된다, 미인계로 뽑혀 교수님과 연애했다 등 확인되지 않은 악의적인 평가가 수두룩합니다. 이번에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을 지키겠다는 의사들을 부역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추가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전국 187개 수련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는 일부 의사들의 이름이 공개됐고 응급실에 지원을 나온 군의관들 이름도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힘써주시는 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드린다고 했지만 응급실 근무자들을 조롱하고 낙인 찍기 위해 올린 글로 보입니다. 뭐 아마 의사로 추정이 되긴 합니다. 경찰이 오늘 용의자들을 특정했다고요? 네, 용의자 2명 가운데 1명은 검찰에 송치됐고 1명은 아직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3명을 추가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의료 공백 사태 이후 일어난 블랙리스트 작성, 유포와 관련해 현재까지 42건을 수사했고 32명을 송치했습니다. 작성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함께 스토킹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배포하고 게시하는 행위도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까지 적용될 경우 처벌 수위는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어떤 개인정보나 개인 위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제3자한테 제공하거나 배포, 게시하는 행위도 이제는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증명이 된다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처벌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의료 대란 사태 초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꾸 반복이 되는 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지난 3월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병원에 남은 전공의 명단이 처음 올라왔고 이후 텔레그램과 아카이브 등을 통해 블랙리스트가 공유됐습니다. 내용은 앞서 보신 것처럼 심각한 수준입니다. 일각에선 짧게는 예과와 본과 6년, 길게는 전공의 기간까지 10년 이상 관계가 이어지는 의사사회 특유의 폐쇄성을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의사사회의 기본적인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도제기술의학 프로그램이거든요. 내가 윗년차한테 배워야 되고 그 윗년차한테 배워야 되고 이게 위계가 있는 거죠. 공부도 잘해야 돼. 선후배 관계도 좋아야 돼. 그런데서 튀는 사람이어서도 안 돼. 이런 게 이 안에 이상한 문화가 되는 거죠. 네, 본인들이야 그렇다 치는데 응급실에서 환자들을 살리겠다는 의사들을 이렇게 조롱하는 거. 과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들이 맞나 싶기도 합니다. 철저하게 조사해서 처벌을 해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 중입니다. 보통 대정부질문 오후 2시에 시작하는데 외교 국방장관이 다른 일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못하면서 시간을 늦췄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국 기자, 대정부 질문 어떤 내용들이 오가고 있는 건가요? 네, 오후 7시에 시작된 대정부 질문에서 현재는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민주당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공세를 괴담, 낭설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본을 대변하는 굴욕 외교를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괴담을 퍼뜨리고 선동을 하고 일본산 수산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낭설임이 밝혀졌죠.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대정부 질문 상당히 늦게 시작을 했는데 보통 장관이 안 나오면 차관이라도 출석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민주당이 두 사람 다 나오라고 요구했던 그런 것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김영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일 외부 행사 일정을 이유로 차관이 대신 참석하겠다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도 양해 확인서에 직인을 찍어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돌연 국회 무시라고 반발한 겁니다. 중대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대정부 질문에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늦게라도 반드시 장관이 출석해야 한다며 연기를 요청했고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하면서 대정부 질문은 당초 예정보다 5시간 늦은 오후 7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앞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실무적 관리였다면서도 양해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준 것에 대해 소속 의원들에게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에서 TV조선 최원국입니다.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던 광로현 전 교육감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후보 매수로 실형을 살고 선거 보존 비용 30억 원을 반납하지도 않고 다시 출마하는 게 문제라는 지적을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곽정 교육감 출마가 부적절하다고 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얼 해서든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겁니까?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자신의 재보궐선거 출마를 최악의 비교육적 장면이라고 비판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정당 대표자나 간부는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로 선거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지방교육자치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곽전 교육감을 향해 출마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출마 결정은 본인 판단이지만 시민의 상식선에서 적절치 않다며 서울 시민의 눈으로 냉정하게 돌아보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광노현 교육감께서 귀히 여겨온 서울의 교육과 우리 학생들을 위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동훈 대표가 같은 잣대라면 진의장도 고소해야 한다고 맞받자 곽 전 교육감은 그럴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중하게 저희 출마를 재고 요청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비방 목적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영 논리에 따라 선택적 고소를 하겠다는 건 타락한 정치인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광로현 전 교육감이 다시 나서겠다고 하면서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 출렁이고 있습니다. 진보 교육계 내에서조차 곽 전 교육감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후보 단일화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3전 3패한 보수 진영도 단일화 추진 기구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진통입니다. 교육감 선거가 모범이 돼야 할 텐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진보교육계 인사인 최보선 전 서울시 교육의원이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합니다. 출마의 변을 밝히는 자리에서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의 도덕성을 거론하며 사실상 불출마를 권유합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이죠. 다시 한번 본선까지 가실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신중한 그런 고민과 결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12년 전 선거 비리로 당선 무효형을 받은 곽 전 교육감이 선거 보조금 35억 원 중 30억 원을 아직까지 반납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보전금은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데 세금이니까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최 후보는 후보 단일화에 불참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단일화의 뜻을 모은 진보 후보는 8명. 이달 중순까지 최종 1명을 뽑기로 했지만 경선 방법을 최종 확정 짓진 못했습니다. 5명이 출사표를 던진 보수 진영도 단일화의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단일화 기구인 통합대책위원회가 5명 중 3명을 추린 뒤 19일에서 21일 여론조사를 거쳐 24일 단일 후보자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선 학교 교장단을 중심으로 제3의 단일화 기구가 새로 꾸려져 복수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의정 갈등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여야 의정협의체 출범을 위해 어떤 의제에 제한도 두지 않겠다고 한 대표가 제안을 했는데요. 이게 묘수가 될지 악수가 될지 한 대표에게도 정치적 변곡점이 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관련 얘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한 대표가 오늘 2025학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죠. 의대 증원 유예도 열어놓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진짜 뜻이 뭔가요? 예, 한 대표 측에서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조정하는 건 무리라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대 입장을 주장하더라도 의사단체들과 한 테이블에 앉아서 설명을 하고 싶다는 건데요. 일단 협상 테이블에 불러 앉혀서 추석 전에는 여야 의정협의체를 출범시키겠다는 의도로 봐야 할 겁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료계 15개 단체에 대화 참여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당장 모든 단체들이 입장 변화를 보이진 않겠지만 이 온건한 태도를 보였던 몇몇 단체들이라도 우선 협상장으로 데려오겠다는 구상입니다. 자, 그런데 당장 당내에서도 이견이 나옵니다. 추경업 원내대표, 내년도 증원 조정은 어렵다 그랬더라고요. 그럼 한 대표와는 입장이 다르다고 봐야죠? 네, 한 대표가 당내 조율을 거쳐서 내놓은 입장은 아닌 듯합니다. 당장 한 대표가 발언하기 불과 40분 전만 해도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25학년도 정원 조정, 또 장차관 경질 문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대통령실도 공식 반응을 내놓진 않았지만 25학년도 정원은 바꿀 수 없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다만 곧바로 한 대표의 제안을 반박하기보다는 의료계의 반응을 일단은 지켜보자는 분위기입니다. 자, 어제 저희도 따져보기를 했는데 그때 보면은 뭐 의료계가 만약에 정원을 그냥 놔둔다면 학부모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또 소송으로 갈 거다 이런 이야기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데 자, 근데 야당 입장도 좀 궁금해요. 여야 의정 바뀐 했습니다만 지금 입장은 그대로입니까? 민주당 주요 당직을 맡은 의원들 사이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당장 의료 대란을 멈추기 위해서 25학년도 증원 규모를 수정하자고 주장을 하자니 입시 현장 혼란과 학부모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때문에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문책 같은 정부의 태도 변화를 먼저 요구하는 등 백가쟁명식 주장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내부적으로는 한 대표 제안보다 이틀 앞선 지난 4일 박찬대 원내대표가 여야 의정협의체를 먼저 제안한 데다 민생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여당과 각을 세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네, 자 상황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른 얘기 좀 해보죠. 내일 모레죠. 12일 본회의가 잡혀 있는데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네, 민주당은 일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12일 우선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추석 여론을 김여사 이슈로 이끌어가겠다는 전략이지만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정에 협조해 줄지 여부 등 변수가 남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상정이 된다고 해요. 그럼 여당, 국민의힘은 어떻게 대응하려고 합니까?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로 맞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법리적인 해석을 떠나서 부적절한 처신인 김여사 문제를 당이 나서서 방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특히 추석 연휴 때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자칫 일주일 가까이 김여사를 옹호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자, 뭐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뭐 야당도 지금 추석 연휴에 응급실 사태 때문에 좀 난리인데 이 정치적인 법안 통과시켰다가 또 욕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의정 갈등 어쨌든 간에 좀 대화 테이블이 열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규모 정산 지원 사태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파산은 면했고 두 회사의 물건을 팔고 대금을 못 받았던 채권자들 역시 일단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이 미정산금이 1조 원이 넘는 데다 남은 절차도 만만치 않아 앞으로 회생 과정도 험난할 전망입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티몬과 위메프, 이른바 티메프의 기업 회생 신청이 44일 만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회생과 파산의 갈림길에서 일단은 회생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겁니다. 수백 번 말씀드려도 부족하겠지만은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원은 과거 동양그룹 회생을 맡았던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를 관리인으로 선임해 두 회사의 경영을 맡겼습니다. 또 사업을 계속하는 게 나은지 그냥 청산이 나은지 평가할 조사위원으로 한영회계법인을 선정했습니다. 12월 27일까지 회생계획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최종 회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채무가 1조 원이 넘는 가운데 두 회사는 일단 외부 자금 수혈을 통해 변제 자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티몬이나 위에프나 가지고 있는 자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채권자분들에게 변제를 하려면 대규모의 자금을 가져와야 되는데 11만 명에 달하는 티메프 사태 채권자들은 일단은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외부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회생 과정에서 청산하는 게 낫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방심위원장이 친인척을 동원해서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된 건데 경찰은 지난 1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유출 당사자로 의심되는 직원 3명을 특정해서 오늘 해당 직원들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스를 든 경찰 수사관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오늘 어떤 자료 확보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두 번째 방심위 압수수색입니다. MBC와 유스타파는 지난해 12월 류일임 방심위원장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보도에 대한 민원을 넣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방심위는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언론사에 유출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방심위 사무실 네 곳과 함께 직원 3명의 집을 압수수색해 직원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압수수색 대상 직원들은 언론 노조 간부로 알려졌습니다. 방심위 노조는 압수수색에 반발했습니다. 류일임 씨가 민원 사주를 한 명백한 정황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국민의힘은 고의적 유출이라면 중범죄라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제보자 색출을 중단하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TV조선 주유진입니다. 부산 백스코의 지하 주차장에서 충전 중인 전기 자전거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주변에는 여러 대의 전기차가 있어서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처럼 큰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조기에 진화됐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인승 전기 자동차와 전기 자전거 여러 대가 주차된 지하 주차장. 갑자기 흰 연기가 피어오르며 불꽃까지 번쩍입니다. 그런데 삽시간에 퍼지던 연기와 불길이 주춤해지고 바닥엔 물이 흐릅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겁니다. 이로 인해 119가 출동하기 전 불길이 잡혔고 12분 만에 완진됐습니다. 이 자전거 배터리 팩 충전 중에 열폭주와 동시에 연기가 발생이 있었고 그와 동시에 저희 이제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가 정상이 작동이 돼서 소방당국은 충전 중 콘센트가 과열돼 불이 난 걸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여 업체의 과실 여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일단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실 여부 있으면 명확하게 해서 과실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죠. 화재 당시 주변에는 대여용 전기자전거와 소형 전기차 수십 대가 주차돼 있었고 배터리 여러 개는 충전 중이었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면 인천 아파트 전기차 화재처럼 피해가 커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화재가 난 건물에선 박람회 등 대형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 자칫 행사가 차질을 빚을 뻔했습니다. 백스코 측은 지하주차장 충전시설을 3년 안에 최대한 지상으로 옮기고 차단벽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 조선 김동영입니다. 젊은 여성이 한 상가 건물 승강기에 입을 갖다 대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해 경찰에 출동했는데요. 경찰이 신원 확인을 하려고 하자 다른 사람인 척 둘러대기도 했습니다. 마약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신유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여성이 지하 상가 출입구 앞에서 이리저리 서성거립니다. 슈퍼마켓에 들어가더니 핸드폰 카메라로 물건들을 찍고 주저앉아 자신의 머리카락을 계속 만지기도 합니다. 이어 승강기에 다가가 서더니 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입을 맞춥니다. 여성은 30분가량 상점가를 활보하며 상인들에게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여자가 그냥 소리 지르고 나갈까 그것만 지난달 19일 밤 10시쯤 서울 수서역 근처 지하상가에서 한 여성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름과 주민번호를 줄줄 댔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마약 간이 검사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며 이 여성은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상한 증상이 있었어요. 마약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경찰에 이제 인계가 되셨다. 경찰은 여성을 구속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알프스 산맥 최고봉 프랑스 몽블랑을 등반하던 한국인 두 명이 실종됐습니다. 연락이 끊긴 지 나흘이 지났는데 기상 악화로 수색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구조대원들이 밧줄을 타고 아슬아슬하게 헬기에서 내려갑니다. 안개가 자욱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현지 시간 7일 저녁 높이 4,800m의 프랑스 몽블랑에서 한국인 두 명이 조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산악회 회원으로 50대 남성과 40대 여성입니다. 나흘째 연락이 끊겨 위치조차 파악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당초 4명이 등반에 나섰는데 이 가운데 두 명은 이튿날 고도 4,100m 지점에서 헬기로 구조됐습니다. 현지 등산 전문 매체는 9일 오후까지 몽블랑 정상 부근 시야가 좋지 않고 영하의 날씨에 눈이 내려 구조대가 접근 시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은 7일 저녁 조난 신고를 받고 다음 날 바로 현장에 영사를 파견했다며 현지 책임자에 적극적인 수색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비슷한 시기 4,600m 고도에 올랐던 이탈리아 등반가 두 명도 연락이 끊긴 채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서울 반포동의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가 60억 원에 팔리면서 보름 만에 국민평형 역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에도 왜 강남권 부동산 시장은 치솟는 걸까요? 고희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강 조망권을 갖춘 서울 반포동의 신축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이 아파트 전용 84제곱미터가 6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3.3제곱미터당 1억 7,600만 원으로 국민평형 아파트로는 역대 최고가입니다. 상승세도 가팔라서 6월 49억 8천만 원에 거래된 것을 시작으로 두 달 만에 10억 원 이상 올랐습니다. 집도 안 보고 계약했대요. 50억 돌파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텐데 이제 뭐 별로 이상하지도 않아요. 정부의 대출 규제로 서울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출 문의가 뚝 끊기고 가격 상승폭도 줄고 있지만 현장에선 강남권 아파트는 영향이 덜할 거라고 말합니다. 상관이 없죠. 대출 안 받고 사시는데 대출을 현금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주택 규제가 늘어날수록 똘똘한 한 채로 수요가 몰리면서 강남권과 비강남권, 서울과 지역의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똘똘한 한 채와 신축 선호 현상이 맞물리면서 강남권의 아파트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도 차별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강남 3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최소 1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어 청약 광풍도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란 전망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애플이 자체 인공지능을 탑재한 첫 아이폰을 공개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에 오는 20일 출시될 예정인데 정작 AI는 출시 이후 탑재될 예정이라 반쪽짜리 신제품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AI가 탑재돼도 한국어 서비스는 몇 년 뒤에나 시작된다고 합니다. 창윤정 기자입니다. 산책을 하다 발견한 식당 사진을 찍자 식당 영업시간과 평점, 메뉴까지 알려줍니다. 음성비서 시리에게 질문을 하다 말이 끊겨도
Hey Siri, who is the architect behind the museum of... Wait, no, not the museum. The Palace of Fine Arts. 맥락을 이해해 답을 합니다. Bernard Maybeck designed the Palace of Fine Arts. 애플의 자체 AI,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된 아이폰 16입니다. iPhone 16 is amazing. And because it's been designed to take full advantage of Apple intelligence, it's more powerful and useful than ever. 20일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59개국에서 판매를 시작하는데 탑재할 애플 인텔리전스의 보안 작업이 늦어지면서 정작 AI 기능은 다음 달부터 업데이트를 통해 제공됩니다. 한국어 서비스는 언제쯤 가능할지 미정입니다. We're starting with US English. We'll add localized English for Australia, Canada, New Zealand in December. Chinese, French, Japanese, and Spanish. And we'll be rolling these out next year. 아이폰 신제품 출시에 맞춰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공시 지원금을 크게 늘리며 안방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중국 화웨이도 세계 최초로 두 번 접는 스마트폰을 공개하며 차세대 스마트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어제는 북한이 구구절로 부르는 정권 수립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대규모 경축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대신 별도로 간부들을 모아 연설하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그런 건지 김충령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선물한 방탄차 아우루스가 멈춰서자 현송월이 문을 열어 영접합니다. 곧이어 대형홀에 마련된 연설장으로 김정은이 입장하고 김덕훈 내각 총리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허리 숙여 인사합니다. 당정 간부들만 모아놓고 연설을 시작한 김정은은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핵무기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때 대한 핵무력 건설 정책을 격침없이 관철해 나가고 있으며 김정은은 책임적인 핵보유국이란 표현과 함께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핵무기가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전문가들은 대선을 앞둔 미국을 향한 메시지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어떤 정부가 되더라도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는 불가역적이다라는 것을 각인시키고 북한 정권 수립일을 맞아 김정은이 연설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북한 방송의 편성 안내가 늦어지거나 매끄럽지 않은 편집이 노출되는 등 급조된 행사처럼 보이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통일부는 형식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며 민심 수습과 연말 성과 달성을 압박하려는 목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한국과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한다는 성명도 채택했는데요. 북한은 자신들의 핵무기가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항변하지만 김영현 국방장관은 핵무기를 위협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북한이 유일하다며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유엔사 회원국 대표단이 한데 모여 앉아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하는 영상을 시청합니다. 한국과 캐나다 주최로 열린 한국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에서 김용현 장관은 유엔사는 한미 동맹과 함께 대한민국 안보를 수호하는 핵심 축이라며 이 회의가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억제가 아닌 특정 국가를 위협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공언하는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 처음 열린 뒤 이번이 두 번째 회의로 지난달 유엔사에 새로 가입한 독일이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I'm confident that our partnership within the UNC will also contribute to cooperation beyond the UNC. 특히 올해는 참석자들이 주한대사 위주였던 지난해와 달리 18개 회원국 중 10개국에서 장관과 차관 등이 직접 참석해 2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하고 한국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 행위나 무력 공격 재개엔 공동 대응한다는 공동 성명도 채택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 정례화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했다고 전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이뤄지는 첫 TV 토론을 앞두고 해리스와 트럼프는 유권자층을 넓히려 안간힘입니다. 두 후보 모두 과거 발언을 뒤집으며 외연 확장에 나서고 있는데 역대 대선에서 TV 토론이 승패를 좌우했던 만큼 스포트라이트는 토론에 쏠립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성인의 경우 소량의 대마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대마초 합법화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재임 시절 마약 불법 거래자는 최고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Together we are going to end the scourge of drug addiction in America. We are going to end it. 대선 후보 TV 토론을 앞두고 돌연 입장을 바꾼 겁니다. 초박빙 판세에서 젊은 층 표심을 잡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민주당 해리스 후보도 과거 공약을 줄줄이 뒤집으며 우향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제시했던 부자 증세 공약에서 크게 후퇴했습니다. 당초 고소득자 자본소득세율을 최고 44.6%까지 올리겠다고 했는데 상한을 이보다 훨씬 낮은 33%로 낮춘 겁니다. My plan will make our tax code more fair while also prioritizing investment and innovation. 친환경 정책으로 내세웠던 전기차 판매 의무화 법안도 지지를 철회했습니다. 외신들은 해리스가 첫 TV 토론을 앞두고 바이든과의 차별화에 나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두 후보는 토론회 전날까지도 서로를 향해 트럼프의 수준은 바닥이 없다. 경제 재앙은 해리스 탓이다 같은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TV조선 이정은입니다. 올해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꼽히는 야기가 베트남을 강타한 이후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다리가 무너져서 차량 10여 대가 그대로 강으로 추락하고 산사태까지 이어지며 피해 복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달리던 덤프트럭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뒤따르던 오토바이는 간발의 차로 화를 면합니다.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무너지면서 차량 12대가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3명은 구조됐지만 10여 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당국은 초강력 태풍 야기 여파로 급류가 발생하면서 강바닥 지반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úc mà bọn em rơi xuống thì cảm giác rất là sợ. Vâng, như kiểu mình từ cõi chết trở về. Vì lúc mình rơi xuống là mình nghĩ là em thì em không biết bơi. Mình rơi xuống mình nghĩ mình sẽ chết rồi. 지난 7일 베트남 북부에 상륙한 태풍 야기는 최대 시속 166km의 강풍과 300mm 이상의 폭우를 동반하며 주요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곳곳이 침수됐고 집들은 지붕이 날아간 채 뼈대만 앙상합니다. 100명 넘게 숨지거나 실종됐고 750여 명이 다쳤습니다. 태풍은 열대저압으로 약화했지만 홍수와 산사태 피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이퐁시에 위치한 LG전자 공장도 지붕과 벽체의 일부가 무너져 가동을 멈췄다가 일부 제품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현지 기업 100여 곳이 수백만 달러 규모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미국 화가 카렌 킬립닉의 첫 아시아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적 요소를 하나로 융합하는 고유의 작품 세계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소윤 기자가 만났습니다. 낭만주의 풍경화를 연상시키는 회화부터 일상적 소품을 그대로 미술관에 전시한 설치까지. 한 작가의 작품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반경이 넓습니다. 미국 화가 카렌 킬립닉의 아시아 첫 개인전입니다. 카렌 킬립닉은 바바라 크루거와 신디 셔먼, 안드레아스 거스키 같은 세계적 작가들이 소속된 독일계 갤러리 스프루스마거스의 작가로 회화와 설치, 영상 매체를 넘나듭니다. 미술계에선 고전적 요소와 현대 대중문화를 경계 없이 작품에 섞는 것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필립닉은 전통적인 초상화와 풍경화에 동시대 영화와 광고, 패션 잡지의 이미지를 더함으로써 예술과 일상, 현실과 환상,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물고자 합니다. And she created with her images, her drawings, her installation, she created her own cosmos, you know, her own fantasy world. 환상 속에서 일기를 쓰듯 자기만의 세계를 창조하는 작가. 이번 전시에는 회화와 영상, 설치를 포함해 카렌 킬립닉이 40년간 작업해온 작품 30점이 전시됩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죄수들을 싣고 가던 트럭이 뒤집힙니다. 쇠사슬에 손목이 함께 묶인 흑백 두 죄수가 탈출합니다. 둘은 물과 기름 같습니다. 걸핏하면 주먹 다짐을 벌입니다. 그래도 붙잡히지 않으려면 손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진흙탕에도 뛰어듭니다. 사자 성어를 빌리면 신뢰는 제쳐두고 이익만 따지는 관계입니다. 떡갈나무는 사계절 한결같이 당당합니다. 너만의 삶을 살거라. 젊거나 늙거나 나뭇잎 다 떨구고 나면 보라. 줄기와 가지로선 저 벌거벗은 힘을. 권력의 옷을 벗어버린 인생의 겨울에도 존경받는 지도자는 고고합니다. 새 속의 진흙탕 싸움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잊히고 싶다며 했던 말씀입니다. 무슨 현실 정치하고 계속 무슨 연관을 가진다든지 그런 거 잃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빈말이었습니다. 사사건건 참견하고 비판하더니 정당색 점퍼 입고 노골적으로 선거운동도 했습니다. 국가 원로로서 품격, 국민통합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같이 손 한번 잡고 있을까요? 급기야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검찰 수사는 정치 보복 흉기라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의혹은 해명하지 않으면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한 동병상련의 처지를 정치 탄압으로 몰아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했던 말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은 양산 회동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준비되지 않는 대통령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한다.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총선 때 친명은 대선 패배의 책임을 문 전 대통령에게 돌렸습니다. 탈당 요구도 나왔습니다. 친문 좌장이 터뜨렸던 울분도 생생합니다. 이재명, 문재인의 명문 정당이 아니라 친문을 괴멸시키는 멸문 정당이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와 함께 다시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명문 정당이다. 조변석계, 이합집산, 약육강식을 밥 먹듯 하는 게 정치판입니다. 대선까지 동맹이 한결같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9월 10일 앵커 칼럼 오늘 어떤 동맹, 동병상련이었습니다. 역대급 9월의 늦더위입니다. 지난 밤사이 서울에는 역대 가장 늦은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고요. 오늘 서울 전역에는 9월 폭염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 늦더위가 절정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한낮에 최고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모레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충청 이남과 제주에 비나 소나기가 내릴 때 시간당 30에서 50mm로 매우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밤사이에도 곳곳에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25도, 여수 26도, 부산 27도 예상되고요. 한낮에는 최고 체감 온도가 33에서 35도 이상 올라 무덥겠습니다. 모레 전국에 비가 내리며 폭염은 주춤하겠고 이후 추석 연휴 동안에도 30도를 웃도는 늦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9월 10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